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관련된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비트코인 현물 ETF의 투자를 가능하게 한다. 그게 이제 핵심 요지였고요. 사실 이제 지난달에 그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그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한 직후 미국에서는 이제 관련 거래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이제 정부에서는 그 현행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제 그 불허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현재 지금 뭐 공천 작업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각 당별로 총선 공약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민주당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그 발표를 하면서 현행 이제 정부의 입장과 정반대로 오히려 이제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게 한다. 그런 뉴스가 나와 가지고요. 어제 이제 가상자산 그 관련된 이제 투자자들도 많이 이제 살펴봐서 그런 내용을 정리해 봤고요. 향후 이제 관련된 제가 이제 금융위 금감원을 같이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관련된 투자가 가능하게 될지 뭐 투자가 뭐 금지가 된다면 그 기간은 언제고 그 뭐 향후에 이제 국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될지 그리고 뭐 현재 이제 준비하고 있는 어떤 증권사나 운용사에서는 어떤 이제 전망을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워낙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이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어제 민주당 측에선 어떠한 내용들을 좀 공개를 했습니까? 예, 그 어제 이제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공약이라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 발행, 상장, 거래까지 그 허용을 해서 그 투자자 접근성을 이제 개선하기로 했고요. 요 관련돼서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관련된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관련된 이제 그 코인 ETF도 승인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만 그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 좀 불리한 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도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 밝혔고요. 그게 이제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또 이제 그 강조를 했습니다. 또 저 민주당 저 관계자 쪽에서는요. 그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금융위의 유권 해석이 새롭게 나와야 된다. 금융위와 상의를 해서 그 입장을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보고 바꿀 수 없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밝혀가지고요. 향후에 이제 추이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금융위 입장은 어떤지 궁금한데 꽤나 좀 강력하게 좀 안 된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어떤 입장입니까? 예, 그 금융위가 이제 어제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사실 이번 주 며칠 전서부터 이런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게 아니냐, 이제 뭐 승인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뭐 이제 그런 보도들이 잇따랐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그 금융위 그 입장을 취재를 해보니까 금융위 입장은 기존에 밝힌 불허 입장 그대로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지난달 11일 날 밤에 이제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가지고요. 이제 서면으로 이제 금융위의 이제 구체적인 입장이 이제 전해졌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현물 그 국내 증권사가 비트코인 그 현물 ETF,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된 거를 이제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어떤 기본 그 기존의 어떤 정부 입장이나 현행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각 증권사나 운영상 쪽에 이제 금융위에서 입장을 전해서 이런 상품을 판매하지 이제 말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개를 한다.
이렇게 밝힌 뒤에 한 30분 뒤에 이제 그 다시 이제 그 중계하는 거는 방침을 철회했다. 그렇게 다시 이제 그 투자자들에게 공지하기도 했는데요. 요 관련돼서는 사실 그 살펴보면 이제 금융위 입장이 왜 이제 자본시장법 위배라고 하는지 보면은요. 현행 이제 자본시장법 이제 4조에 보면은요. 그 법안 잠깐 말씀드리면 기초 자산의 그 중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자산이 이제 그 저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이 기초 자산이 뭐냐라고 보면 금융 투자 상품이 되고요. 그리고 국내의 통화나 뭐 일반 상품, 어떤 농산물, 축산물 등의 어떤 그런 상품 등에 포함되는데 비트코인이나 아니면은 가상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요 자본시장법 4조에 나온 기초 자산에 명시적으로 지금 적시돼 있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금융위에서는 조금 그 이걸 엄격하게 요 조항대로 해석을 해가지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금지하기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번에 이제 민주당이 발표를 했지만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민주당과 금융위 측의 이 의견은 좀 반대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민주당 측에서 이제 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금융위의 이런 해석이 틀렸다라고 보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쪽에서는 정반대 입장을 사실 이제 그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관련돼서는 이제 한국투자증권과 또 카카오뱅크의 이제 출신인 이제 이용호 민주당 정무위원한테 요 관련된 이제 자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이 의원이 그런 어떤 주장이나 의견이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그 허용하는 그 입장과 그대로 이제 그 설명하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용해 의원과 인터뷰했을 때 그 말씀을 이제 잠깐 전달드리면, 현에 이제 그 비트코인이 이제 그 투자 중개 상품은 아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 중개 상품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그 불허하는 이제 금융위의 입장은 그 유권 해석을 이제 잘못했다. 그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그 관련된 이제 설명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러니까 책임 권리 의무 관계가 이제 버는데, 현행 어떤 가상자산이나 암호화폐는 보면 뭐 비트코인도 이제 누가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것도 좀 그 여러 이제 갑론을박 있고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정말 책임 소재를 그 지우기에는 좀 모호한 아니면 불분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뭐 중개를 하는 거는 그 위법 소지가 있지만 ETF 같은 경우에는 책임이나 의무나 권리 관계가 이제 명확하다고 하는 게, 사실 ETF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미국도 그렇고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허용이 된다면 이제 국내 이제 증권사나 이제 운용사들이 이제 그 중개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책임이나 의무 관계를 보면은 요 만약에 이제 중개를 하다가 뭐 최근에 어떤 뭐 펀드 사태나 뭐 ELS 사태나 그걸 보듯이 뭔가 이렇게 투자 중개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이제 그 중개한 판매한 증권사나 운용사 쪽에 좀 이제 문제 제기를 하거나 저 그 투자자들이 이제 책임을 묻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돼서도 나중에 이게 관련된 뭐 리스크나 그런 어떤 책임 관계가 지었을 때는 비트코인은 나중에 그게 리스크가 생긴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어떤 발행이나 그런 게 불분명하지만 ETF는 명확하기 때문에 증권사나 운용사 쪽에 책임을 물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용을 이 증권성이 있고 주식성이 있고 이런 투자 상품으로 볼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민주당 입장이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허용할 수 있고 그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유권 해석을 이렇게 하면은 지금이라도 바로 중개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결국에는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건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 금융위의 스탠스인 것 같고, 또 민주당 측에서는 당연히 증권사나 이제 중개하는 쪽의 책임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뭐 의견 자체가 좀 첨예한 것 같은데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갈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이제 취재 본 결과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이제 그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금융위에서는요, 그 유권 해석의 현 입장이 맞다는 입장이고요. 제가 이번 주에도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유권 해석을 민주당 쪽처럼 그 바꿔서 그런 입장, 그 이거를 허용하는 입장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또 물었습니다. 이제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자본시장법 개정은 이제 국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제 뭐 그 금융위에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 향후에 이제 그 국회가 이제 열리면 여야 간에 이제 자본시장법 논의가 이제 당연히 이제 이루어질 전망이고요. 지금도 보면은 뭐 이번 주에도 이제 기재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해서 정무위가 좀 열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현재로선 보면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금 뭐 공천 때문에 정신없는 것도 있고요. 또 지역구 의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지역 다니면서 이제 총선 선거 운동 그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4월 총선 전에는 정무위에서 논의를 해서 국회 통과하는 거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게 이제 저 제가 취재해 보니까 결과가 그렇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어쨌든 이제 22대 이제 국회가 이제 그 총선 이후에 이제 그 이제 생기게 되면 그때 이제 본격적인 이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고 그러면 하반기에 자본시장법 법 개정 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자본시장법이 실제로 좀 개정이 될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우선 이제 기업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은요, 기업 쪽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승인을 할 거라고 보고 사실상 이제 준비를 거의 완비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이제 키움증권에서도 저번에 이제 30분 만에 이제 그 불허한다, 이제 그 거래를 중개를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제가 키움증권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정부나 이제 국회에서 요거를 이제 허용하는 그런 입장으로 나왔을 경우에 바로 이게 어떻게 이제 그러면 중개가 되느냐 하니까 이미 시스템 완비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나 이제 국회 쪽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어떤 승인 입장만 결정이 나면 바로 중개가 시작될 그런 이제 그 IT 시스템이나 전반적인 투자 관련된 시스템이 지금 완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증권사나 운용사 쪽에서 모두 다 이제 관심을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그 이게 이제 허용이 됐을 경우에 그럼 중개하는 것 외에도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 그 민주당 입장이 같은 경우에는 중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발행을 하는 것도 이제 포함하고 상장 거래 다 그런 걸 이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물어보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ETF 상품이 보면은 다양하게 지금 하이브리드 돼가지고 하는 그런 상품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뭐 비트코인 현물 ETF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일종의 어떤 기존의 어떤 자본시장의 어떤 금융투자 상품과 그리고 가상자산의 어떤 이제 다양한 이제 코인을 발행을 하고 뭐 그 관련된 여러 지금 그 중개하는 그 방식들이 종류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같이 이제 하이브리드 되는 이제 상품이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요. 그 이거의 방침에 따라 현재 기존의 어떤 투자해왔던 어떤 방식이나 패러다임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돼서 뭐 기존의 언론 이제 투자 상품과 가상자산, 코인 상품은 각각은 또 운영되지만 두 개가 또 하이브리드 돼가지고 여러 상품들이 그 나오게 되는데 모 증권사 아니 모 운용사분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다 이제 여러 운용사들이 이제 100m 달리기 해가지고 다 지금 이제 준비가 서 있고 땅 소리만 이제 그 신호만 딱 나오면 그 앞뒤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지금 다양한 상품들을 쏟아낼 것이다. 그만큼 ETF 시장의 경쟁이 정말 치열하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어떤 뭐 지금 사실 뭐 여러 생각을 할 그런 것도 없이 바로 이제 그 승인하자마자 막 상품들이 쏟아져 나올 거다.
라고 해가지고요. 사실 시장의 기대는 지금 상당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금융위 측에서는 어떻게 좀 허가를 해주면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융위의 스탠스는 왜 이렇게까지 좀 강경한 걸까요? 예, 보니까 이제 뭐 정부의 어떤 기존 입장이나 아니면 자본시장법에 대해 위배될 소지가 있다 바뀐 거는 이제 표면적인 좀 이유고요. 그죠. 근데 네. 실제 이제 속내를 이제 보다 보면 아 이게 금융위가 이제 아 이 입장을 바뀌기에는 아주 이제 강경한 게 이제 정책 어떤 정부의 기조상으로 바뀔 수가 없겠구나라고 느낀 게 사실 이제 그 금융위도 그렇고요.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 이제 금융 당국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거는 머니 무브입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걸 이제 허용하게 된다고 하면 일반 이제 투자자들 중에서도 ETF 기존에 이제 증권사 투자하시던 분들이 이제 쉽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도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거래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갑자기 뭐 일확천금에 이제 뭐 자금이 뭐 있어서 생기는 것도 아닌데 기존에 뭐 100개 가지고 있는 자금이다. 그러면 그 전에 그 자금 중에 뭐 증권을 그동안에 50 하던 거를 좀 줄인 다음에 그걸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나 그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어떤 그 한국 증시에 있던 자금이 어떤 이런 이제 그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된 뭐 미국 쪽이든 아니면 가상자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좀 상황이 다른 게 기존의 어떤 증시라는 거는 어떤 기업이나 그쪽에 관련된 투자나 자금이나 뭐 IPO든 뭐 그런 어떤 실물 경제하고 관련돼서도 이제 자금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비트코인이 한 나온 지가 이제 10년이 흐르고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코인 시장과 연결돼서 그게 어떤 우리나라의 실물 경제나 어떤 경제와 관련된 어떤 연관된 어떤 그런 효과나 그거는 지금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또 합쳐지면 관련된 리스크나 아니면 코인 관련된 뭐 어떤 사기나 그런 것도 상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비트코인 현물 ETF로 허용됐을 경우에 이런 어떤 그 국내 증시의 어떤 약화 그리고 어떤 다양한 리스크 어떤 뭐 사기나 어떤 불공정 거래 그런 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는 가능하면은 이거는 그 허용하는 거는 안 하는 그런 방침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코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있을 테고 뭐 여러한 좀 우려들은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잘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이제 게리 겐슬러가 이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영문 내용을 이제 저도 이제 쭉 한번 꼼꼼히 이제 살펴봤는데 그 내용에는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게리 겐슬러 위원장 발언을 그대로 이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은 주로 뭐 랜섬웨어, 자금 세탁 뭐 그 제재 회피, 테러 자금 등 조달 등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다. 투자자들은 무수한 그 어떤 그 위험에 대해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요거를 얘기를 하면서 미국 쪽에서는 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승인한 거지. 이걸 뭐 자발적으로 아주 뭐 그 적극적으로 승인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융의 입장 속에서도 보면 그 우리나라는 뭐 그런 이제 법원 판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국처럼 어떤 판례를 통해서 이게 뭐 그 정책이나 어떤 법안이 이제 추진되는 그런 그 우리나라의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그 금융위 쪽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반영을 해서라도 그 지금 당장 허용하기는 어렵다. 아예 이제 가능하면 선을 긋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될까요? 많은 리스크가 있고 또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의 스탠스도 있을 테고 뭐 과세 문제도 있을 텐데 어떤 부분 좀 중심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우선은 그 민주당 쪽에서 이제 밝힌 게 요거 외에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가상자산 ETF를 그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 ISA랑 그 같이 연동을 편입을 시켜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 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가상자산 매매 수익의 공제도 현행은 250만 원으로 지금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향후에는 5천만 원까지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혀가지고요. 이런 게 이제 향후에 이제 진행이 되면은 관련된 논의들이 조금 더 이제 폭넓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허용한다.
그런 이제 그 입장을 이나 보도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그저께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나온 게 그동안에 여러 다양한 걸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내용이 없다. 그래서 금융위 입장하고 그 엇박자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의 금융위와 비슷한 입장으로 가면서 좀 신중한 입장인데요. 향후에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총선 공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년 1월에 이제 가상자산 관련돼서 250만 원 수익 이상을 초과를 하면 또 과세를 하는 것도 이제 지금 현재 법안이 지금 그 소득세법 법안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 같이 ETF를 논의하면서 지금 유예가 2년 유예가 얘기 나오기도 하고 있고요. 뭐 다양한 그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세 부분도 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